한국교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선교적 교회, 즉 미션을 처치로 되돌아가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창립 90주년을 맞아 개최한 토론회에서 제기된 주장입니다. 정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개신교교의 부흥이 시작된 대표적인 역사로 1903년 원산 부흥회와 1906년 평양 부흥운동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흥운동의 공통점은 선교사와 목회자들의 복음에 대한 헌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100여 년이 지난 지금의 한국교회는 부흥이라는 표현보다 위기라는 분위기만 커져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토론회를 열고 선교적 교회로 돌아가는 것이 위기를 극복하는 방안이라고 제안했습니다. 토론회에서 감리교 신학대학교 박창현 교수는 과거 한국교회의 부흥이 목숨을 건 선교사들의 전도와 목회자들의 회개로 인해 시작된 것에 반해 지금의 한국교회는 선교에 대해 매우 소극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박창현 교수는 현재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교회 밖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보다 기존 교인들을 제자화시키는 것이 교회로 잘못 이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선교적 교회로 시작된 한국교회가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예수님을 전하는 선교 중심의 교회로 회복돼야 하며 이런 변화는 반드시 성도들의 삶의 변화가 동반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교회가 세상 속으로 들어가 그 안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교회가 급히 시급히 바꿔야 될 거는 교회가 교회 문을 열고 세상 밖으로 나가는 운동이 이루어져야 된다. 저는 이제 항상 감옥에 목사님들한테 그러는데 왜 교인들을 새벽부터 3일기도 철야기도 종일 교회에다 가둬두면 주일날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가둬두면 언제 가서 세상 사람들 만나고 전도하냐. 한편 이번 토론회는 교회협 창립 9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교회협은 이 밖에도 오는 18일 흔들리는 교회 다시 광야로를 주제로 90주년 기념 예배를 드릴 예정입니다. 시채널 뉴스 정의민입니다.